기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낮에는 수도권 지방에도 이렇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. 이번 주말에는 열기가 더 강해집니다. 특히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. 습도가 높겠고 푹푹 찌겠습니다. 주말 내내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 모두 매우 높습니다. 볕에 노출되면 수십 분 이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. 챙이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는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.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. 수심은 육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물에 들어가기 전 수심을 미리 확인하셔야겠고요. 자신의 키를 초과하는 곳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습니다. 튜브와 구멍조끼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는 것이 좋으니까요.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휴가 누리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, 대구 26도 등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4도 등으로 푹푹 찌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서울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